오랜 시간 함께했기 때문인지 사람 그림자만 보여도 도망가는 산새들이 스님 곁으로 모여드네요. 애들이 내 손에 들은 게 맛있는 걸 알아요. 조금씩 쪼아 먹어야지. 그렇지, 이렇게 쪼아 먹어야지, 살살. 아, 미안해, 말해서. 다시 와. 말은 통하지 않아도 새들의 행동만 봐도 통한다는 스님. 그렇게 스님은 새들과 특별한 사이가 됐습니다. 가족이죠, 뭐 가족. 새들이 가족. 우리 신도들, 새 신도들. 스님과 가장 먼저 친구의 인연을 맺었다는 곤줄박이. 아무데서나 쉽게 볼 수 없는 겨울철새 돼새를 비롯해 흰 뺨에 연두빛 깃털을 가진 박새와 연두색 동박새도 모두 수행자로 외롭게 살아가는 스님에겐 새들은 기꺼이 도반이 되어주었습니다.